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본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화장품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저께 시간 내로도 많이 움직여 나갔고,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오늘 뭐였죠? 삐아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킨렌이라든지 아니면 세화 PNC 얘네들, 그다음에 선진비투 얘네들도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죠. 어저께 좀 올라갔었던 종목들, 걔네들도 나쁘진 않았고,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등등등 해갖고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화장품 애들은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아, 올해에는, 커다란 성장을 할 거다, 라고 했고, 2분기에 대한 실적 역시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가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 고점 라인을, 전고점이자 3년짜리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에서 접근을 했는데, 밀려 내려가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대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 주황색선 라인이 5,000원 정도라고 세팅을 해놨고, 이 영역 안에서 좀 매도를 하자. 1분, 3분의 1 정도. 여기는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에서 전량 매도를 3분할 정도로 매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조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일전은 여기 라인에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밀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에서 또 저항을 받을 거야라고 판단해서 내가 여기가 목표가지만은 조금 더 낮아서 여기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올라갔을 때한10% 정도 이상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정리하고 혹시라도 또 밀리면은 또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잘 대응을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무슨 소리야? 화장품 2분기까지 보자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도 안 정리해, 정리 안 해. 여기까지는 최종적인 목표를 한번 끌고 가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는 뭐예요? 1분기에 대한 그, 1분기에 나왔던 그 기대감, 조정 구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오는 2분기에 2차 상승이, 2차 파동이라고 할까요? 그게 시작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가 올라갔다가 쌍봉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긴 해야 되겠죠. 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은 화장품은 당장 죽지는 않는다. 2분기 실적 7월달, 8월달까지는 계속 끌고 가볼 필요가 있는 업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가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번 주는 벌써 수요일 날 목표 달성해 놨고, 여러분들은 저희랑 같이 하기 위해서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딱두번 클릭을 했을 뿐인데, 저희 허브경제TV랑 다음 주에 이걸 목표로 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뭘 가져갔다, 기회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챙겨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시간 없죠? 지금 바로 신청해 놓으시고 월요일날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저희랑 같이 매수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